24시간 안양 내일동물의료센터에서 강아지 건강검진을 받고 왔어요. 뽀송이는 엄살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겁이 많아서 발버둥을 치는데 원장님이 친절하게 봐주셨어요. 빨리 좀 어디야? 치아도 깨끗하고. 중성화는 언제 하셨어요? 뽀송이 한 살 되고 난 후 처음 받는 건강검진이었어요. 안양 내일 동물 의료센터로 가보았고요.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어서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내일 동물 의료센터에 도착했는데 병원이 꽤 크더라고요. 손성지 원장님께 예약을 했고요. 우리가 왔을 때 이미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검진하는 동안에도 계속 손님이 들어왔어요. 내일 동물의료센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물병원 부분 3년 연속 우수병원이더라고요. 2023년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반려동물 3년 연속 우수병원이에요. 손성지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송이는 겁이 많아서 병원 갈 때뿐만 아니라 산책할 때도 강아지까지 피하는 겁쟁이라 오자마자 아빠한테 매달리더라고요. 보자. 나이는 한 살이 맞으시고. 네, 혹시 뭐 지금 불편하신 거나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건 없는데. 네, 불편한 건 없으시고. 네. 가끔 목을 킥킥 뗄 때가 있어요. 목을 킥킥. 알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최근에 혹시 구토, 설사 같은 거 있나요? 아니요. 네, 저런 건 약간 헛구역지 같은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밥도 잘 먹죠, 그죠? 네. 잘 먹고. 잠잘 때 코 고는 거 좀 어떨까요? 코는 거의 안 고는 거 같아요. 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왜 이러지? 애기 신체 검사 네. 한번 해볼게요. 안녕. 가만히 있어. 앉아. 아이고. 아이고 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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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 괜찮아 아파.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만 조금 잡아주시고요. 네. 뒤쪽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집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야야. 네. 기다려. 다리 막 불편해서 들고 이런 적 없으세요? 네. 그럼 낑낑이 다리 없으셨어요? 네. 그냥 뭐 기다릴 때 한 발 정도 네. 이렇게 기다리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떨지가 않는데 그 뒷다리 쪽에 네. 그 슬개골탈구 들어보셨나요? 네. 네. 슬개골탈구가 그 심하진 않은데 있어요. 1단계로 제가 밀면 밀려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소형견들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거 뭐 만약에 좀 이렇게 뛰다가 각도 잘못 만들어져서 툭 하면 엄청 아플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깽 하면서 다리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기는 제가 좀 집에서도 뛰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많이 뛰어요. 네. 뛰지 말라고 해도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평지 걸어 다니는 정도는 괜찮고요. 막 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만 좀 예방해 주시고. 그러니까 침대에서도 막 뛰어내려.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앞으로 그냥 모니터링만 좀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장은 제가 청진기 갖다 댔을 때 네. 일단 잡음 소리는 없기는 해요. 네. 잡음은 없는 상태고요. 보통 강아지 심장병이 전체 강아지 사망률 그 안 빼고요. 1등이 심장병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제일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지금 제가 말하는 심장병은 나이가 많을 때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검사하면 아마 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걱정. 걱정이다. 지금 괜찮아졌어. 송아. 엑스레이랑 정밀 혈액 검사랑 그다음에 그 피 검사 이렇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달려서 한번 해볼게요. 네. 괜찮아요. 갔다 와. 훨씬 아까보다 좀 덜 뛰거든요. 네. 이제 잘할 겁니다. 네. 갔다 와. 괜찮. 갔다 와, 부송이. 네, 가자, 우리 가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